지금부터 일체형 보일러, 즉 멀티형 보일러인 보일러 하나로 되어 있는 기계에 물 빼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이기 때문에 스팀 밸브로 통해서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계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먼저 전원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. 전원 스위치를 끄시고 이때 또한 보일러 압력 게이지가 항상 1바 이상일 때만 물이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물 빼는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드립 트레이를 빼면 그 밑에 물 빼는 이 밸브가 있습니다. 이 밸브를 여실 때는 물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천천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을 순환시켜주지 않으면 물이 항상 정체되기 때문에 어떤 신선한 물을 끌어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밸브를 열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이 기계는 어떤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 밸브를 조종해 통해서 물을 빼야 됩니다. 그래서 기계식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밸브가 어디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보일러에 있는 물이 다 나오게 되면 저렇게 보시다시피 물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. 그러면 거의 다 보일러의 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. 그렇게 되면 밸브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꽉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 스위치를 키시는데 기계를 보면 0, 1,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0은 오픈 상태고 1은 전원만 들어옵니다. 2는 바로 또 히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일러의 물을 다 뺐기 때문에 바로 2로 가지 마시고 먼저 1로 가서 물을 충분히 공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공급이 끝나면 2로 넘어가셔야 됩니다. 처음부터 2로 가버리면 보일러에 물이 없기 때문에 히터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불량이 날 수 있으니까 꼭 1로 먼저 스위치를 돌린 다음에 물 공급이 끝나면 2로 가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물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물 공급이 끝나면 이제부터 2로 넘어가시면 이 기계의 보일러가 히팅이 이루어집니다. 이 작업은 가능하면 저녁 때 하시고 아침에 물 새로운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양질의 또 향이 좋은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상으로 보일러 물 순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